오늘 사건 상황실에 전해진 화제의 뉴스입니다. 뺑소니 사고를 내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4차선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사람을 들이받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성은 쓰러진 사람의 상태를 확인하더니 다시 차에 오르는데요. 그리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자리를 벗어납니다. 지난 11일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서 일어난 사고인데요. 이 남성은 절도 등 6가지 혐의로 이미 수배 중이라 체포될 것이 두려워 도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5년 전 면허가 취소된 남성은 사고 당시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10일간의 도주 행각 끝에 붙잡혀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귀가 중이던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20일 새벽 서울 강남의 한 골목길. 귀가하던 여성이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남성에게 손목이 잡힙니다. 이 남성은 얘기 좀 하자며 여성에게 접근해 강제로 이끌고 어딘가로 향했는데요. 그 후 여성을 빌라 건물 안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CCTV 등을 통해 범인의 행동 반경 등을 추적, 결국 사건 발생 5일 만인 지난 25일 남양주에서 검거했는데요. 해당 남성은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20대 남성을 강간 미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무면허에 음주운전을 한 차량이 추격전 끝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22일 경기 광명시 하안동의 한 도로입니다.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 중인 흰색 차량을 경찰차 3대가 쫓고 있는데요. 검거 후 조사하니 술에 취한 고교생 4명이었습니다. 이들은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지인이 렌터카 업체에서 빌린 차량을 운전한 건데요. 술까지 마신 상태로 약 100km가 넘는 거리를 주행했습니다. 10대들의 무면허 운전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에 맞는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배우 송중기, 송혜교 부부가 결혼 1년 8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습니다. 지난 2017년 결혼 당시 세기의 커플이라고 불리며 많은 주목을 받았던 송중기, 송혜교 부부. 오늘 배우 송중기 씨가 부인 송혜교 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송중기 씨의 법률 대리인 측은 어제 서울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두 사람 모두 이혼 자체에 합의한 상태로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송혜교 측 역시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라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상황실이었습니다. 이 송중기, 송혜교 씨가 이혼을 하는군요. 네. 송중기 씨가 먼저 입장을 내놨어요. 오늘 오전부터 상당히 뜨거운 네, 이슈가 됐습니다. 예, 2016년에 드라마 태양의 후예라는 그 엄청난 흥행을 했던 드라마에 둘이 주인공으로 나오면서 이제 연인 사이로 발전을 했다가 이듬해 결혼식까지 올리면서 역시 이 자체가 굉장한 뉴스가 됐었는데 이후에 종종 둘의 결별설 혹은 불화설이 나돌긴 했었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이혼 조정 신청을 송중기 측에서 입장을 먼저 내면서 신청 접수했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아 이제 이것이 확실시 되는구나라고 이제 알려졌고요. 먼저 송중기 씨 측이 입장을 밝힌 이후에 송혜교 씨 측도 이제 소속사를 통해서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송중기 씨 측 입장은 이렇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지고 서로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연예인들은 뭐 잘했건 잘못했건 안 좋은 일로 휘말리는 건 좋지 않으니까요. 라고 입장을 밝힌 반면에 송혜교 씨 측은 아, 우리가 헤어지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우리 양측이 둘이 다름, 그러니까 서로 차이가 나, 성격 차이라는 이야기였죠. 서로 다른 것을 극복하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 내리게 됐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사진 보니까 참 아름다운 커플이었고 송중기 씨, 이제 송혜교 씨 팬들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번에 이혼 제기한 측이 송중기 씨 측에서 그래요? 제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 설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이혼할 수 방법, 합의 이혼 아니면 재판상 이혼, 그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게 이혼 조정 신청을 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명인들 이렇게 하는 경우가 꽤 많죠. 근데 이제 보도에 따르면 합의는 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합의는 하고 재판 절차 아닌 조정 절차에서 간략하게 이혼을 하겠다라고 의사를 표시한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혼 조정 신청을 송중기 씨가 한 거거든요. 송중기 했다는 거는 송중기 씨가 원하는 게 좀 더 있다고 해석이 좀 돼요. 받아야 될 돈이 있다든지 위자료를 청구한다든지 이혼 사유가 상대한테 있다든지 뭐 그런
뭐 해석은 가능한데 이 보도된 대로라면 합의 이혼 절차는 뭐 끝났다고 하면 이혼 조정을 누가 하느냐는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큰 문제는 뭐 큰 상관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우리가 그 이혼 절차를 할 때 그냥 이렇게 조정이라고 네. 하는 것은 이미 저렇게 이혼한다고 발표하고 어느 정도 서로 다 합의가 된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혼만 남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도저히 뭐 한쪽에서 네. 이혼을 안 한다거나 이제 재산분할 이런 거에 차이가 워낙 견해 차이가 크면 보통 재판을 하죠. 네. 근데 이제 이혼 조정 신청을 하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둘 다 이혼하겠다는 의사는 확실해요. 그러면 나머지 세부 조건, 재산 분할이나 이런 부분들이겠죠. 지금 뭐 아이는 없으니까. 예. 그런 부분들은 그냥 조정 과정에서 하겠다라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종종 유명인들이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합의혼 하려면요. 법정에 가야 돼요. 법원에 가야 돼, 당사자들이. 근데 이혼 조정 신청을 하면 당사자들이 안 가도 됩니다. 그렇죠. 내부적으로 합의 끝나면 변호사 둘만 들어가서 이렇게 합의했습니다라고 바로 끝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후자 쪽일 가능성이 좀 더 높을 것 같아요. 지금 내부적으로 이혼만 합의를 한 게 아니라 뭐 재산 분할이나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이제 변호사들 둘 들어가서 해결하는 정도의 상황이 남은 게 아닌가. 예. 일단 저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렇게 이제 뭐 세기의 결혼이라는 표현까지 했는데 저렇게 또 이혼하면 또 세기의 이혼이 되다 보니까 아 루머가 뭐 예, 인터넷상에서 예. 어마어마하게 좀 돌고 있거든요. 예, 뭐 인터넷 뭐 그다음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서 뭐 루머가 엄청나긴데 예. 이 송중기 씨가 그 얘기했어요. 이거 사실 아니고 소속사를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예, 예. 전혀 사실 아니다. 만약에 그 이 루머가 예, 사실 아니다라는 예, 거죠. 예. 이거 떠들고 있는 거 함부로 얘기하면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 예.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추정하고 창작해가지고 유포하면 예.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뭐 추측성 글들이 워낙 많이 난무하고 루머가 돌다 보니까 또 이런 어떤 얘기까지 좀 나오게 되는 건데 송혜교, 송중기 씨 참 잘 살기를 원했는데 또 이혼까지 가게 됐다고 하는 소식이 되다 보니까 팬들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아프고 또 어떻게 또 이혼 조정에 있으니까 또 절차가 더 남아있는데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좀 봐야 되겠군요. 사건 상담실로 가죠.